네, 저는 디지털 혁신의 주인공인 스타트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기회와 위협을 설명드리고 생태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미 설명이 다 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보다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 키워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이라는 그 표현을 저는 들고 싶고요. 첫 번째는 95년도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인터넷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저희 같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월드와이드 앱이 상용화돼서 우리나라에서 그 쓸 수 있게 된 것은 95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비로소 인터넷이 시간과 어떤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두 가지는 또 커다란 창업의 기회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결국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당시 이제 신경제를 형성하게 되고 2009년도에 이 모바일을 기반으로 현재의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16년도에 알파고 충격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된 건데 이거를 저는 하나의 흐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경제가 등장한 이후에 모든 산업 영역이 지금 디지털 경제로 편입이 되고 있고 가장 먼저 그 우편 저희가 뭐 등기라든지 택배를 보내는 용도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우체국을 전혀 방문하지 않듯이 그 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그 숙박 뭐 물류 금융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 같았던 법률 자동차 의료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전면화되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이제 2011년도에 유명한 그 컬럼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다른 이제 데이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기업들이 2007년에 안 나오고 있는데 2017년에 보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디지털 경제를 가장 잘 하는 혁신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국적을 표시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미국 기업 아니면 중국 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G2를 형성하고 지금 I2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은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고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주도한 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앞서 보여드린 이 기업들도 잘 보면 여기에 있는 그 디지털 경제 기반의 뭐 인터넷 기업들도 잘 보면 창업한 지 그리 오래된 기업이 아닙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대 초반 창업했거나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됐죠.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불과 1, 20년 만에 사실은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했다는 거고요. 뭐 구글 가서 언번들링이라는 키워드만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수십 개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웰스파고라는 이제 그 금융기업의 홈페이지를 옮겨다 놓고 금융기업이 하고 있던 그 수십 가지의 비즈니스를 하나하나의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해체하고 있는가. 다음은 이제 페덱스 같은 전통산업, 물류산업에 있어서도 그 수십 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여기에는 이제 우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각각의 기능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역할을 하고 그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스타트업 하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죠. 사실은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 디지털 경제 전체가 축적한 어떤 그 자산, 경제적 가치 그 위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색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그 이 수단들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증강된
지능을 가지는 사람이 증강된 지능을 가지듯이 경제에 있어서도 예전 그 2000년대쯤에 벤처 창업을 할 때는 누구 돈이든지 VC 돈이든 자기 돈이든 한 10억쯤은 모아야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시드머니, 그 엔젤 투자를 받아서 시작할 때 실리콘밸리에서조차 2만 5천 불 정도만 가지고 그 창업을 시작하고 A시리즈라고 해서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정도 돼야지 겨우 뭐 1억이나 10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책상 하나로도 창업할 수 있고 그 인프라도 구축할 필요가 없고 글로벌 플랫폼이 있고 소셜미디어 시대고 또 돈도 예전엔 VC한테만 받았어야 됐지만 지금은 사실 크라우드 소싱도 있고 뭐 ICO도 있고 그 다양한 수단 이어서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의 창업 비용 그리고 50배 이상 많은 인터넷 이용자 디지털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 그 수십억 명이 존재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은 결국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이고 디지털 경제로 전면적 전환을 잘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그런 기업들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 경제를 전환 과정에서 혁신은 왜냐하면 혁신은 기존 기업에서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이 지금 가장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20대들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이 네이버가 아니고 지금은 유튜브입니다. 전 세계 그 검색 엔진 1위가 구글이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유튜브고 유튜브의 검색량이 전 세계 구글의 검색량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는 10년 전에 구글이 인수한 스타트업입니다. 당시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의 스타트업이 있지만 그거의 혁신성을 보고 구글이 인수를 해서 사실은 지금 구글의 성장 동력을 이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존 기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스타트업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반드시 좀 지켜나가야 될 원칙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혁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환경 조성,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우리나라 학생과 대학생, 아니 그 중국 대학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취업이 80%고 중국 대학생은 창업이 40.8%. 북경대나 이런 유명 대학교로 가면은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90% 정도가량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생들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들은 아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는 게 가장 좋다. 공무원, 전문직,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라이센스, 의사, 변호사. 근데 그런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이런 혁신 성장 국면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는 사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노동이나 소득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과 소득과 과세와 사회 그 기반은 이 산업화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의 직장 직업을 가지고 하나의 그 소득을 평생 직장을 통해서 실현하고 뭐 60세 정도에 은퇴해서 노후를 그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플랫폼 또 자기가 가진 리소스를 다시 경제 활동에 투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디지털 경제에 맞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다시 정립될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은 당연히 혁신의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형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기업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이
혁신을 일으키는 스타트업들에게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의 성과물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와 공공 영역은 선수로 나서지 말고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을 장려하고 공공 영역을 더더욱 개방하고 그리고 혁신 인재를 만들고 공정한 시장 환경 만드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 역시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를 제고하고 또 건전한 시장 참여, 그리고 가능하다면 혁신 과정에도 직접 동참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디지털 이코노미, 그리고 혁신 성장, 4차 산업 혁명에 잘 대응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소프트웨어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혁신이 만들어가는 산업의 신풍경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기업은 시장에서 개인이 할 때보단 싸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로 있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기업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게 전통 경제학에서 기업을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입니다.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하고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해서 기업의 형태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다. 이것이 하나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기업으로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다. 개인으로 있을 때부터. 즉 뭐냐면 기업이 뭔가를 생산하려고 원자재 같은 걸 사가지고 뭘 만들어 팔면은 뭔가 항상 남는 게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으로 있는 게 훨씬 더 자원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 그것이 경제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기업들 혹은 산업의 혁신 패턴은 이두 가지 전제를 해체합니다. 이두 가지 전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태스크 베이스드 이코노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과업 기반 경제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은 원래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 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급자족 형태는요, 산업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내가 만들고 내가 생산해야 되고 내가 소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업으로 분화됐죠. 그것을 우리가 1차 언번들링이라고 합니다. 언번들링은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산업이 생기는 그것이 1차였다면 혁신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굳이 안 해도 아웃소싱을 줄 필요도 있는 것이죠. 마치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다가 아웃소싱 주듯이 그게 2차 언번들링입니다. 그게 아웃소싱의 형태로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세분한 과업 단위로서의 일들이 기업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타스크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태스크들이 기업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비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런 기업입니다.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샀습니까? 버거킹에서 배달을 안 해주니까 버거킹이 직접 가야만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쉬코리아라는 13,000명의 직원이 돌아다니는 이 기업이 버거킹을 배달해 줍니다. 버거킹의 햄버거를 배달해 줍니다. 그럼 버거킹은 왜 그걸 메쉬코리아한테 의뢰할까요? 버거킹은 왜 그랬냐면 언제 배달이 될지 이 픽타임이 언제인지 아이들링 타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주문할지도 모르는데 정규직을 고용해가지고 그 과업을 담당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수요에 대해서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모든 수요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처리하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것이 배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이 메쉬코리아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과거의 경제 기반에서는 비용 경쟁력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산업화시키고 비산업화되었던 것을 산업화시키고 비효율적인 걸 다시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의 현상으로서 보이는 것이 이런 언번들링입니다.
FedEx도 그렇고 그다음 뱅킹도 그렇고 오토모바일도 그렇고 PNG 얼마나 많은 PNG의 화학 제품들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다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허니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들이 구글에 언번들링 정말로 쳐보시면은 이 산업은 말씀드렸듯이 과업 기반 경제로 아주 빠른 속도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밸류 컨스텔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뭐였냐면 밸류 체인입니다. 밸류 체인은 뭐냐면 정해진 프로덕션 모드, 생산 방식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원들을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R&D는 R&D대로 R&D 할 때 마케팅하고 같이 연결하고 마케팅은 R&D의 목적이 시장에서 실현되도록 철저히 정해져 있는 생산 모드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것. 그것을 얼마나 잘 재배치할까? 그것을 굉장히 리니어하게 배치를 하죠. 그래서 체인입니다. 체인은 굉장히 리니어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밸류 체인은 더 이상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의 AI 스피커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의 스피커한테 나 태국에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서비스를 해줘. 그러면 태국에 어느 호텔에서 자야 되는지 어떤 차를 빌려야 되는지 어느 지점을 어떤 동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AI 스피커가 저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알으려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웹사이트를 다 검색해야 되고 그 비용을 다 저희가 뽑아가지고 견적을 내야 되고 그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제가 최적의 조합을 알아내기는 더 어렵죠.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때의 경쟁력은 비용 경쟁력이 아니고 AI가 만들어내는 그 가치의 합. 그것을 사용자가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제는 가치의 경쟁력이고 가격의 경쟁력은 아닌 사회가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컨스텔레이션이란 단어 자체는 어떤 단어냐면 스텔라가 별입니다. 별. 그 별이 컨하게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있었던 별들이 어느 순간 은하수를 만드는 그래서 갤럭시 체계를 새로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디지털이 만들기 때문에 그 단어를 디지털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단어인데 이제 앞으로 밸류 체인을 대체할 그런 새로운 개념입니다. 카카오도 그래서 카카오의 플랫폼을 넘어가는 서비스들을 연결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스피커를 스피커라고 하지 않고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죠. 나 대신 디지털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가치를 나의 경험과 나의 수요에 의해서 재조합해 주는 것. 이것은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디지털 산업이 만드는 새로운 풍경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이코노믹스 오브 레지듀얼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경제학적 개념의 그 경쟁력은 뭐였냐면 이코노믹스 오브 스케일 혹은 이코노믹스 오브 스코프죠. 규모와 범위의 경제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얘기했으나 이제는 그것과 더불어 이코노믹스 오브 레지듀얼을 얘기해야 될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뭐 자투리 경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스타일란드는 동대문 일대에 펼쳐져 있는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이걸 기역자로 바꿔 니역자로 니은자로 재단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미싱을 만들어가지고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원래는 3,500원의 시장 경쟁력에 있었던 시장을 1,500원에 시장에 진입하고 지금은 자투리 천으로 만든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온갖 패션 제품을 다 만드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죠. 이 스타일란다의 최초의 경쟁력은 그동안 비용 경쟁력 혹은 굳이 활용할 그 자원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경쟁력을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원 차원에서의 그 이코노믹스 오브 레지듀얼이죠. 이 이코노믹스 오브 레지듀얼이 실제로 마켓에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프로덕트화 할 때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그리고 로봇에 기반한 자동화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는 공간 차원에서도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산업화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스위스팟이죠. 스위스팟은 이제 단어가 영어로 해서 그렇지 국내 기업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어느 공간이나 자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거죠. 안내 데스크 옆에 혹은 엘리베이터 옆에 한 평, 두 평이라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팝업 스토어를 열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벤트를 열어서 새로운 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스위스팟이라는 이 기업은 국내의 유명한 건물들의 모든 공간들을 가치화시켜줍니다. 거기에 2, 3일짜리 이벤트를 열어서 화장품을 판다든가 거기에 유동인구들을 조사하죠. 그래서 이 A 건물은 30대의 미혼인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다. 그러니까 30대 미혼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갖다가 프로모션 하기엔 적재적소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그걸 연결시켜주면서 그것을 가치화시켜. 빌딩주는 원래는 놀던 공간이었는데 이 기업이 들러붙어서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빌딩주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딩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제는 빌딩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될지 컨설팅도 받습니다. 이 기업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장소도 구애받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홍콩에 있는 기업도 이 기업에게 의뢰해서 공간을 좀 구성해달라고 하고 가치를 부여해달라고 합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의 자투리 공간들이 다 이 기업에 있어서는 기회입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디지털 산업의 새로운 풍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혁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일자리가 특수고용직이 좀 많아진다면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 과업의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과업 수당, 대가 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최소 생계비 혹은 기본소득을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은 어떤 나라는 기본소득을 주면 노동의욕이 감소해가지고 일 안 할 것이다. 어떤 나라는 기본소득을 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면 노동을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스위스는 이제 노동 못한다고 그러고 캐나다는 그래도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위해서 인간이 더 열심히 노동할 것이고 이 논쟁은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와 더불어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최소 생계 과업입니다. 이젠 과업 기반 경제가 부상하면서 많은 과업들이 본연의 직업 말고도 창출이 많이 되는데 그 과업들이 충분하다면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업들을 내가 수행하면 그리고 또한 그 과업에 적당한 수당을 받는다면 그것이 기본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 생계 과업을 보장해 주는 쪽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산업과 기업을 바라보는 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 경쟁력과 그 다음에 이제 자원 활용론 이 두 가지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또 보는 제3의 눈.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는 뷰. 한번 가만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기업은 다 때려 죽일 기업이고 중소기업은 무조건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가. 이제는 그 대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혁신을 하느냐 못하느냐. 혁신기업이냐 비혁신기업이냐. 혹은 사회적 가치를 누가 더 많이 만들어주는 기업 형태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가치 보장과 제도적 지원과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이제는 중국도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우리들의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시각은 한 번쯤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혁신을 견인하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창업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창업 지원 쪽에는 많이 정책이 몰려가 있는데 창업과 더불어 흥업도 중요합니다. 업을 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을 흥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흥업에 관련된 지원은 뭐가 있냐. 사실 그 스타일란다가 굉장히 컸지만 결국 그 로레알의 매각을 한 거는 업을 흥하게 하고 자꾸 투자를 받으니까 경영자의 지분이 계속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히나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스타트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에 경영자가 경영권을 이렇게 위협받을 정도의 지분이 하락을 한다면 누가 업을 흥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래서 좀 지금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차등결권 제도 같은 그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기존 기업이 자기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서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 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많이 강조하지만 더불어서 새로운 기업의 수용과 도입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그 택시 공유제 같은 것들도 뭔가 우리가 새로 좀 도입하려면 기존 기업과 기존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 더 수용하고 도입하는 것에 좀 약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산업을 우리가 좀 수용하는 쪽으로 그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그 담대한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여러 가지 그 산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